데스크 이너박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웨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 미니 앨범 녹톤으로 돌아온 2AM입니다. 8개월 만에 컴백인 것 같은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앨범 제목 녹톤은요, 원래 서정적인 밤의 정취를 담은 연주곡입니다. 네, 저희 앨범도 이런 감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전 세계 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Ask in a Box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로얀 뮤직 SNS를 통해 올려주신 질문들에 답을 하는 시간인데요. 그럼 2AM의 Ask in a Box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또 오늘 저희가 SNS를 통해서 즉석 질문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진짜 좋은데요? SNS로 바로 그럼 올려보죠. 네, 우리 모여서 사진을 같이 찍고 그 사진을 같이 하나, 둘, 셋. 잘랐어. 형 하기 싫어서 잘랐다고 하죠. 그럼 진짜 지금부터 2AM의 Ask in a Box 시작합니다. 네. 네, 러브 2AM 100. 님이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새 앨범 콘셉트를 녹턴으로 잡은 이유. 저희 타이틀곡 후회할 거야가 또 녹턴처럼 밤에 듣기 서정적이면서도 굉장히 멜로디 선율이 또 듣기에 편한 그런 곡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앨범 컨셉을 타이틀곡 후회할 거야처럼 녹턴으로 한번 컨셉을 잡아봤습니다. 그렇구나. 네, 김주찬님께서 네, 이제 댄스곡은 포기하신 건가요? 라고 말씀을. 지훈이는 포기 안 하지 않았나? 저는 전혀 포기 안 했어요. 네. 이게요, 저희가 뭐 잘 들려드리고 멋지게 이제 들려드릴 수 있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들려드리고요. 콘서트라든지 특별한 무대가 있을 경우에 저희도 네, 댄스곡을 하죠. 포기하진 않았고요. 조금 더 특별한 자리에서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네, 멤버 각자 이번 앨범 수록곡 중 가장 추천하고 싶은 곡을 불러주세요. 저는 그냥 있어줘라는 노래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디 작곡가 형님께서 써주신 곡인데요. 노래가 굉장히 잔잔하고 따뜻하고 조용조용하게 들을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내가 틀린 건지 몰라 너의 행복을 원하는 나의 어설픈 실수인지. 실수. 계속 연습 중이라서. 아니, 제 파트가 아니라서요. 저는 제 노래 해야겠죠, 아무래도. 천사에게라는 노래인데요. 좀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을 노래로 쓰려고 노력해본 어떤 그런 남자의 이야기예요. 네. 진짜 실제 있었던 일을 쓴 거 아닌가요? 있었던 일이에요. 정말요? 쿨한데? 누군데? 에? 누군데? 누군지 말할 수 없어요. 어머나. 누군지 말하려고. 교회 누나 좀 그만 팔아라, 지금. 교회 누나 5년째 팔고 있어. 아니요. 넌 나를 너무 설레게 해. 넌 나를 너무 미치게 해. 뭐 이런 노래. 레이첼 황님께서 네, 얼마나 팬들을 사랑하는지 2AM의 노래 제목들로만 표현해주세요. 아니라기에 어떡하죠? 진짜 뭐가 있을까? 볼수록 예뻐 너뿐이야. 천사에게. 이 노래 천사에게 볼수록 예뻐 너뿐이야.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아니라기에 어떡하죠? 그렇게 가면 마음을 짓지 말라고. 제미마킴님께서 Show us the best smile you can give to us right now. 보여달라고요? 최고의 스마일을 지금 당장? 하나, 둘, 셋. 저것도 시작됐다, 저것도. 이 처리 돼요? 욕해도 돼요? 네, 진훈 씨한테 온 질문입니다. 투반 님께서 진훈 오빠 다친 건 이제 괜찮나요? 네. 보여줘. 괜찮아요. 많이 좋아졌고요. 아직 좀 불편하긴 한데요. 재활훈련 하면서 그렇게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노래 부르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임아름 님, 정진훈에게 눈웃음이란? 노화 촉진. 네, 노화 촉진. 주름? 주름? 먹고 산다고 눈웃음을 쳤더니 눈웃음 생겨가지고. 눈웃음 한번 보여주면 될까요? 네? 안 돼요. 그럼 코가 공격을 해요. 봐라! 우와!
와 공격 공격성으로 네. 바뀌었다. 서경석 선배님을 잇는. 네. 아 진훈이가 웃으면 코가 계속 공격해요. 네. 마이크 들면 이게 마이크입니다. 미치겠다. 아지진 올리는데 저렇게 좋아하는 걸 봤어. 권영한테 온 질문이네요. 존스님께서 다시 솔로를 할 계획이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뭐 기회가 된다면야 뭐 다시 한번 솔로 앨범을 뭐 내고 싶은 욕심은 언제나 있고요. 네, 존스님 말처럼 언젠간 또 저희 솔로 앨범으로 다시 찾아뵙길 바라겠습니다. 바라면 돼요. 뭐. 바라겠습니다. 바라고 있어요. YJ1877 여자 가수의 듀엣을 한다면 누구랑 하고 싶나요?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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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디 가가. 레이디 가가. 가가가 야한 퍼포먼스를 제안한다면? 야한 퍼포먼스요? 감을 잃는다고죠? 가가가 멜론 그거 스트리밍 돌리고 있을 수도 있어. 자기 노래 스크로 스트리밍 돌리고. 현민이 형께 질문을 했습니다. 카바리 소울포지님 트로트를 좋아한다 들었는데 좋아하는 트로트를 잠깐 부를 수 있나요? 정삼 씨의 반야구라는 트로트가 반야구? 네, 반야구. 네가 봤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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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거 봤냐고. 네 이런 곡입니다. 이거 있는 노래 같은데? 있는 노래예요. 하고 있는데 있는데 그지 그지. 있는데 있는데 때려라 있 여기서 바뀌어요 노래가. 휴마니시아 518님이 임수롱군의 평소 식단이 궁금합니다. 이슬만 먹고 살 것 같다. 수롱이 이슬 먹으면 취하죠. 본인도 질문해 놓고 맨 마지막에 수롱이 형 이슬 못 먹어. 저 이슬 못 마셔요. 이슬 못 마셔요. 이슬 못 마셔요. 네. 이슬 두 방울 먹으면 집에 가요. 집에 저 평소에 못 뭐 먹어요. 난 밥 먹고 그냥 조리콩 아니 조림 식단 요즘에 안 해요. 네. 그 참 인생에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만 찾아서 먹거든요. 네, 인터뷰하기 전에 저희가 올렸던 SNS에는 어떤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항상 곁에 있었는데 혹시 내가 촉이 많이 부족한 걸까? 진훈 씨, 진훈 씨? 네? 2013년이 끝나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은? 저 뛰고 싶어요. 와, 진짜 현실적이다. 야, 너 포레스트 건프 같아. 포레스트 진. 아 진짜로요. 꿈에서 지구 반반 거실에서 뛰고요. 미국에 가서 막 농구하고요. 장난 아닌데? 포레스트 공포 봤어? 뛰고 싶은 그 꿈을 가지면 뛸 수 있어. 포레스트 공포 봤어? 이 보조기 막 다 떼고 막 계속 아, 뛰는 거? 뛰고 싶어. 봐봐 그거 진짜. 아 진짜 25톤 풀어가는 씨. 감성적인 시간 2AM 지읒 혜지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노래가 가장 부르기 힘들었는지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는 너에게 2절의 빌어 도의 도가 너무 어려웠어요. 아무리 빌어도 거의 진성으로 내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저는 가성을 잘 안 쓰는 편이거든요. 이번 앨범이 유독 가성이 많아요. 그쵸. 네, 진훈 군 노래도 가성이 많고 애드립도 가성으로 가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이번 앨범 녹음이 좀 제일 어렵지 않았나. 아, 잔소리야. 잔소리 뭐 어렵지. 잔소리가 너무 높았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편하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또 8개월 만에 세 번째 미니 앨범 녹턴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녹턴 앨범 그리고 타이틀곡 후회할 거야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SNS를 통해서 전 세계 팬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런 시간들 많이 갖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요. 꾸준히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SK 인원박스의 2AM이었습니다.